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태영 작가고요. 이번 영상은 여러분들에게 포토샵 강좌를 한번 선물해 드릴까 합니다. 2020년 10월 달에 어도비에서 굉장히 큰 업데이트가 있었습니다. 포토샵 뿐만 아니라 라이트룸도 있고요, 프리미어 프로, 애프터 이펙트와 같은 굉장히 중요한 프로그램들에서 엄청난 기능들을 갖고 왔다고 하니까요, 여러분들 관심 있으시면 꼭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태영 작가 채널에서 이런 신기능들을 다양하게 그리고 재밌게 알려드리고 있으니까요, 제 채널도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제가 라이트룸에서 이런 업데이트 중에 강력한 기능을 여러분들에게 강의하고 있으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요 영상 클릭을 해주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자, 이제 화면으로 한번 들어가 볼 건데요,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처음에 화면을 열면 헬프를 눌러주세요. 그 다음에 밑에 업데이트라는 메뉴를 누르게 되면 여러분들이 쓰고 있는 라이트룸의 버전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 영상 쓰이는 포토샵의 버전은 바로 22 되겠습니다. 그래서 영상을 여러분들이 시청을 하기에 앞서 업데이트 먼저 해주시고 따라와 주시면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자, 오늘의 영상의 주제죠. 바로 필터에 들어가서 뉴럴 필터스라는 기능인데요, 요게 이제 인공지능을 베이스로 한 사진 보정 기능이라고 합니다. 이거를 쓰게 되면 정말 웃긴 기능부터 요거 괜찮은데? 하는 기능까지 다양한 보정법들이 숨어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이번 영상으로 마스터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누르게 되면 첫 번째 대메뉴가 이렇게 두 가지가 뜨게 됩니다. 첫 번째 메뉴에서는 스킨 스무딩이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막 브러쉬라든지 어떤 기능들을 활용을 해서 피부 보정을 하기보다는 그냥 단축 클릭 한 번으로 여러분들이 피부를 깔끔하게 바꿀 수가 있게 되었고요. 그 다음에 스타일 트랜스퍼라는 기능도 생겼습니다. 이거를 누르게 되면 여러분들이 사진을 그림으로 바꾸어주는 그런 신기한 기능이 이제 생겼으니까요, 여러분들 이런 거 평소에 하고 싶었다 하시는 분들은 이 기능 마음껏 누리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 대메뉴를 클릭을 해주시면 여기 엄청나게 많은 기능들이 쫙 뜨게 되는데, 현재 아쉽게도 베타 기능들 6가지만 여러분들이 활용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 메뉴들은 어도비에서 현재 준비 중이라고 하니까요, 계속해서 기대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 저를 찍은 요 사진을 갖고 스타일 트랜스퍼를 하는 모습을 한번 보여드릴 건데요, 스타일 트랜스퍼를 이런 식으로 딱 누르게 되면 활성화가 되어서 바로 자동으로 바뀌게 됩니다. 요 밑에 단추 먼저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프리저브 컬러라는 게 있죠. 요거를 누르시게 되면 제가 찍은 사진의 색감은 그대로 간직을 한 채 이제 그림으로만 바꾸어주는 그런 기능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선택할 수 있는 요런 명작들 그림 색감과 그림체 요런 것 중에서 아 이거 질감은 좋은데 색감은 내 스타일 아니야, 이거 어떡하지? 요런 식의 그림이 있다면 그냥 프리저브 단추만 꾹 눌러주시면 여러분들이 질감만 갖고 올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요런 식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여기 스타일 스트렝스라는 것도 있어요. 이제 그림을 요렇게 합성을 하게 되면 와 이거 너무 강한데 이거 어떻게 써? 라고 하실 법한 그런 강도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테스트를 한 결과 약 30에서 50 정도 사이가 가장 적당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낮은 수치로 여러분들이 활용을 하시면 인스타그램에도 충분히 예쁘게 쓰일 법한 그런 사진 그림으로 바뀐다는 모습 한번 보여드려 보았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지금 확인하고 계시죠? 특히 이런 거 되게 예쁜 것 같고요, 이런 것도 예쁜 것 같아요. 너무 과하지 않고 그냥 자연스럽게 그림으로 바꾸어주는 그런 샘플들을 선택을 하셔서 여러분들이 활용을 하신다면 충분히 멋지게 그림으로 변환을 해서 인스타그램이라든지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SNS에 활용을 하실 수가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자, 여기 브러쉬 사이즈도 있는데요, 이 명작들이 갖고 있는 그 브러쉬의 사이즈를 여러분들이 변경을 해서 그림의 질감을 좀 더 진하고 굵게 혹은 가늘게 바꾸실 수가 있는 그런 기능 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스타일 트랜스퍼 한번 설명을 해 드려 보았고요. 자, 두 번째로는 바로 Depth Aware
헤이즈라는 기능 되겠습니다. 해당 기능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아웃포커싱 되게 좋아하시죠? 아웃포커싱을 만들고 싶을 때 쓸 수 있는 그런 좋은 기능이고요. 요거는 제가 사진작가 입장에서 상업사진에 활용을 할 수가 있을 정도로 괜찮은 기능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한번 기능을 만져볼게요. 헤이즈라는 녀석을 쭉 당기게 되면 이렇게 뿌옇고 안개 낀 듯한 그런 모습으로 바뀌고요. 요거를 적당한 수준까지 놓게 되면 마치 조리개가 굉장히 낮은 비싼 렌즈로 촬영을 한 듯한 그런 모습으로 사진을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요거는 하기 전 모습이고요. 하고 난 다음에 모습입니다. 굉장히 부드럽고 예쁘게 사진이 바뀐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죠. 자, 요런 식으로 두 가지 기능 먼저 알려드려 보았고요. 자, 이번에 준비한 사진으로 세 번째 기능도 한번 안내해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사진에서 뉴럴 필터스 그대로 들어갔죠. 첫 번째 대메뉴에서 다양한 기능들 가운데 첫 번째 스마트 포트레이트라는 기능을 활성화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아무런 변화가 없는데요. 여기 기능들 중에 이제 하나씩 하나씩 파헤쳐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이게 정말 재밌고 웃긴 기능이라서요. 여러분들 이거 보시면 정말 좀 황당해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첫 번째, 왜 안 웃어? 좀 웃어! 라고 하는 그런 기능인데요. 이 수치를 올리게 되면 뚱하게 있던 모델의 혹은 나의 얼굴이 웃게 됩니다. 자, 지금 이렇게 웃게 만들어진 사진의 모습이고요. 이거는 웃기 전 일반 사진이죠. 웃고 난 다음에 사진이죠. 요 수치를 반대로 하게 되면 웃지 마 너 왜 웃어, 뭐 이렇게 되겠죠. 요렇게 여러분들이 쓸 수 있는 기능이고요. 이제 서프라이즈 기능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난 네가 좀 놀랬으면 좋겠어, 좀 놀래봐 하는 그런 기능이죠. 근데 이거 되게 예쁘지 않아요? 뭔가 모델이 좀 더 귀여워진 그런 얼굴로 바뀌었고요. 야, 놀래지 마, 왜 놀래? 하면 이런 식으로 뚱해진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아, 야, 너 화 좀 내지 마, 화 좀 내지 마 할 때 이제 마이너스 50으로 되면 화내기 바로 직전의 모습으로 변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와, 너 화 좀 내라, 화내는 거 한 번도 본 적 없다 하면 이런 식으로 화난 모습을 여러분들이 바꿀 수 있을 수가 있는 그런 황당한 기능 되겠습니다. 포토샵에서 저 이 기능을 왜 만들었는지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지만 여러분들 혹시나 쓰시고 싶으신 친구들이랑 사진 갖고 장난칠 때 되게 재밌게 쓰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서브젝트에서 페이셜 에이지라는 게 있는데 이것도 진짜 웃기거든요. 보면 사람을 늙게 만들어요. 지금 보이시죠? 원래 이렇게 젊고 예뻤던 모델이 갑자기 80대 노인으로 변화하는 그런 기능을 포토샵에서 이번에 넣어주었습니다. 자, 이번에 아기처럼 만들어 볼게요. 자, 이런 식으로 좀 더 어려진, 근데 별반 차이는 없죠? 일반 사진과. 자, 이렇게 바꾸실 수도 있는 게 바로 페이셜 에이지고요. 자, 그 다음에 게이즈라는 게 있는데 요거를 딱 하게 되면 눈이 돌아가요. 딴 데 쳐다보고 있죠? 그 다음에 옆으로 하면 또 왼쪽으로 쳐다보고 있고, 그 다음에 요거는 원래 사진이죠. 렌즈를 바라보고 있던. 자, 요렇게 웃긴 기능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헤어 띡니스도 이제 머리에 굵기죠. 머리에 굵기를 굵게 하냐 가늘게 하냐 뭐 요런 건데 되게 웃깁니다. 일상생활에서 거의 쓰이지 않을 그런 기능들이긴 한데 여러분들이 이제 친구 사진을 갖고 장난칠 때 쓰면 되게 재밌게 쓰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라이트 디렉션도 한번 볼게요. 요거는 스튜디오 촬영했을 때 여러분들이 라이팅을 많이 쓰시잖아요. 그럴 때 유용하게 쓰일 법한 그런 기능 되겠습니다. 자, 요런 식의 웃긴 기능도 이번에 새로이 추가가 되었다는 거 한번 알려드려 보았고요. 자, 그대로 또 네 번째 기능을 한번 보여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스킨 스무딩이라는 기능인데요. 이 모델의 피부를 보시면 피부가 굉장히 좋아요. 좋긴 한데 약간의 잡티가 눈에 띄는 거 보이실 거예요. 요거를 클릭을 하시고 블러를 쭉 올리시게 되면 첫 번째 일반 보정을 하지 않은 사진이고요. 보정을 하고 난 다음에 피부의 모습 되겠습니다. 이 스무스니스도 한번 올려볼게요. 자, 이런 식으로 보정하기 전
보정을 한 후에 피부의 부드러움과 깔끔해진 피부를 여러분들이 그냥 클릭 한 번으로 바꾸실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요거는 유용하게 쓸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좀 블러를 과하게 주긴 했는데 한 60 주고 10 정도 주게 되면 여러분들이 진짜 프로페셔널 사진에서도 괜찮게 쓸 수 있을 법한 그런 기능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자, 네 번째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릴 기능은 바로 슈퍼 줌 기능인데요. 요거를 클릭을 하시고 여기 보시면 줌 이미지 플러스를 눌러주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줌을 하고 싶을 수준까지 이렇게 바꿔주는 거죠.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이 보통은 이제 사진을 엄청나게 크롭을 하고 확대를 했을 때 그 주변부가 깨지고 화질이 확연하게 떨어지는 그런 현상을 볼 수가 있는데 슈퍼 줌 기능을 활용을 하시게 되면 그렇게 화질이 떨어지지 않고 고화질을 유지를 하면서도 노이즈도 없애주고 픽셀이 깨지는 그런 문제점도 완화를 시켜주는 괜찮은 기능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핸스 이미지 디테일이랑 리무브 JPEG 이 기능을 활용을 하시게 되면 여러분들이 깔끔한 이미지 그대로 줌을 한 채로 여러분들이 사진을 이렇게 자를 수가 있다는 거 여러분들 한번 알려드려 보았고요. 자, 이제 또 다른 다섯 번째 기능도 안내를 해드려 볼게요. 자, 여러분들에게 마지막으로 알려드릴 기능은 바로 흑백 사진을 컬러로 복원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그런 기능인데요. 이 기능 진짜 근데 약간 착한 기능 같아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옛날에 할아버지 할머니가 연애 시절 찍은 그런 흑백 사진 이런 거 있죠. 이런 것들을 몰래 갖고 와서 스캔을 하는 거예요. 스캔을 해서 여러분들이 포토샵을 열고 요거를 컬러로 만든 다음에 인화를 해서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선물을 딱 해주면 진짜 감동 먹을 거라고 생각이 되죠. 그리고 이뿐만 아니라 옛날 우리 역사적인 그런 귀중한 자료들 있죠. 예를 들면 뭐 6.25 시절 때 찍은 사진이라든지 혹은 조선시대 때 외국인들이 와서 카메라로 찍은 사진들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갖고 와서 컬러 작업을 할 수가 있게 된 거예요. 자,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대메뉴에서 컬러라이즈라는 단축키를 딱 눌러주시기만 하면 그대로 컬러가 입혀져서 여러분들이 이제 흑백에 컬러로 자연스럽게 변경을 하실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더 나아가서 여러분들이 밑에 메뉴들 보이시죠? 레드가 좀 더 넣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레드를 넣으실 수가 있고요. 사이언 컬러가 좀 더 잘 어울릴 것 같다 하시면 사이언을 이런 식으로 바꾸실 수가 있는 기능도 추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색감 보정도 조금이나마 할 수가 있는 게 이번 흑백 복원 기술이고요. 샘플들을 좀 더 준비를 해 보았어요. 그래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애기가 곰돌이 사자 인형을 들고 있는 사진인데요. 이것도 컬러라이즈를 하게 되면 흑백 사진이 완벽하게 현실과 맞아떨어지는 느낌은 아니지만 그 흑백의 클래식한 느낌이 살아있으면서도 컬러로 바뀐 듯한 그런 느낌이 살아있는 것 같아서 오히려 좀 더 매력적인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코끼리 사진도 한번 샘플로 갖고 와 봤는데요. 이것도 그대로 컬러라이즈 기능을 사용을 해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늘의 색감도 살아있는 동시에 코끼리의 색감을 이런 식으로 자연스럽게 살려낸 그런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네요. 자, 오늘 이렇게 뉴럴 필터스라는 포토샵의 새로운 기능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보았고요. 이번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한번 꾹 눌러주시고요. 해당 영상에 관련해서 궁금한 질문 있으시면 여러분들 댓글란에 달아주시면 제가 꼼꼼하게 읽고 또 답변 드리는 시간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태영 작가의 포토샵 새로운 업데이트 뉴럴 필터스 강좌였고요. 자, 그럼 다음 영상에서도 만나 뵙겠습니다.